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으니 다른 곳에 찾지 말라라는 말부터 이 말을 그 신부님 말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 솔라 스크립토라. 성경 위에는 보지 말라라고.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저는 맹영순이고요. 오늘도 명동에 계신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자, 저희 이 시간에 물론 유튜브니까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11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네. 신부님 11월에는 또뭐 하세요? 11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시즌이 시작이 됐죠. 아, 그래요? 예. 그 그리고 11월, 12월 그냥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성지순례는요? 성지순례는 11월 달에 가고시마 쪽 갑니다.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어요. 이런 시기에 왜 해피 일본을 가시고 일본이냐? 있다. 네. 제가 일본을 자주 가는데 네. 자주 가는 이유가 일본 천주교회가 너무너무 이렇게 그 낙후돼 있고 네. 가난해요. 어렵다고.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싫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 전체를 다 이렇게 그냥 미움의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좀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제 생각은 오히려 그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과 일본의 국민들을 갖다가 좀 벌어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들이 네. 정치적인 어떤 그 감각이 살아나서 정권을 바꾸도록끔 서포트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싸잡아서 다 이렇게 비난하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극우 정치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일본이 건강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끔 극우 정치인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은 일본의 대중들하고 우리 대중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의 20대들은 한국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없대요. 그냥 BTS 좋아하고 한국의 그 K-POP을 좋아하고 그 문화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는 기성세대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애들한테까지 물려주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 세대 끝날 문제고, 그 다음 세대들은 어쨌건 자기들끼리 같이 살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기성세대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그럼 계속 반대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걸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20대들을 위해서,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일본 사람들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적으로 모는 게 아니고, 그쪽에 양식이 있는 사람들, 그쪽도 지식인들 많아요.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쪽에 서민들과 교류를 해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맞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똑같이 순교 박해 시대를 지났는데, 네. 왜 일본은 그렇게 교세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때 일본 정부가 썼던, 어떤 전술? 그, 신자들을 저 지방에서부터 그냥 도쿄까지 참혹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를. 그래서 일본 사람들 대대로 천주교를 믿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거기다가 현대에 와서는 일본에 나가사키 폭탄이 터졌잖아요. 나가사키 대성당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날 하필이면 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행불행에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얼마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뭐 대국일지 몰라도 일본 서민들의 마음은 공포심으로 차 있어요. 지진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심으로 차 있어서 일본만큼 무속신앙이 강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는 데마다 조그만 불상들이 다 있고, 네. 뭐, 사람이 죽어도 바로 신으로 모시고 하는 그런 이렇게 개념,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종교가 이렇게 크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크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가톨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오래전에 규슈에 유럽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같은 그런 것이 다시 생기지 않는 한, 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규슈 쪽에 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창출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근데 제우도 영세받고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영세받아서 규슈 쪽이 선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쪽만. 어. 유럽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일본에 유익함을 준다고 하면 다시 교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성당에는 안 가도 신사에는 다 가요. 아, 그렇죠. 네. 1월 1일 날 네. 신사에 몇 터지기도 다 소원 적은 종이를 갖다 네, 네. 붙여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심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를 가톨릭 교회가 못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도 비슷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염려되는 부분도 교세가 감소되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이걸 다음번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그렇죠.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시간에 함께 의논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이 나누고 또 우리 신부님의 답변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로 여러 신부님의 강론과 강연을 들으며 배우고 있는 초신자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들은 내용인데 한 신부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심리학, 상담, 인문학을 비판하면서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으니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한 신부님은 기도가 사라지면 헛된 철학,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그래도 안 풀리면 심리학, 인문학 강의, 또 어느 스님의 명쾌한 말씀, 상담, 심리, 치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처럼 명쾌하게 들리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에 붙잡으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감실 앞에 앉아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하십니다. 가톨릭에 입문하기 전에 인문학 강의와 또 모 스님의 책과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은 저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기도와 성경 읽기, 미사 참례가 멈췄는데 그 스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당에도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님의 말씀에는 개신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오셔서 질문하고 영상도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약한 분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도 비슷한 처지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두 분 신부님의 생각이 편협하고 성경과 신학 외에는 다른 것은 잘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성남 신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론에서 기도가 멈추고 미사에 안 가면 하느님과 멀어지고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세상 무엇이든지 누구에서든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담 그 내용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긴 네. 그러니까 잘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성경에 대한 것부터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으니 다른 곳에 찾지 말라라는 말부터 이 말을 그 신부님 말고 그 이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 아, 네네. 솔라 스크립토라. 네. 성경 위에는 보지 말라라고.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 교회가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 정통성을 사실은 좀 무속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마리 토론토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면서 성경을 중요시 여기라는 그런 선언을 했는데, 근데 이 신부님은 모든 해답은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현실적인 말은 아니죠? 그러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고 성경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심리학이나 상담, 인문학은 안 되는데 의학은 된다.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줄수 있는 답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큰 지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라는 지침이지 디테일한 걸 갖다가 가르쳐 주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럼 혼돈이 오죠. 오히려 성서 중에서 선택해서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그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성경 그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서 구절을 막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답은 성경에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자기 생각을 갖다가 꾸려놓은 거예요. 저거는 진짜 독성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큰 원칙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들은 일반 세상의 학문에서 찾아야 돼요. 몸이 아프면 의학에 의존해야 되고, 마음이 아프면 심리학에 의존해야 되고,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자동차 고장났는데 성경을 보면 어떡하겠어요? 자동차 고장나면 다 당연히 카센터에 가야죠. 차 고장났다 그 차를 가지고 성당 가서 성경을 읽으면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성서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 체험을 하고 난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신앙 체험을 하고 나면 세상은 다 세상 일은 헛되다. 오로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신앙 체험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그런 체험의 그런 어떤 그 유효 기간 이 6개월이 안 넘어가요.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양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속성이 약해요.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요. 그래서 신앙 체험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고정관념이 심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고정관념이 심하다는 거는 세상 경험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는데 성당 밖을 나가지 않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종교와 맞는 적 없고 그런 분들이 되게 이렇게 이런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얼핏 보면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아집이죠. 만약에 성경 이외의 책은 보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탈레반이 중동의 유적들을 다 없앤 것 같은, 없애버린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진시황이 분석영이 이렇게 했잖아요. 책다 없애버리고.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이외에 다른 거는 다 보지 마. 그러면 없애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문화적, 예술적 가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다. 근데 근본주의자들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융통성이 없게 되면은 얀세니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기도가 사라지면 헛된 철학, 세상 철학을 따르고,
스님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얘기한 분도 계시다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대화 관계 그 장이거든요. 네. 그런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그런 영적인 어떤 자리가 잡히고 뿌리가 내려요.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점집을 찾아가게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서 답을 구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뭐 이분이 말한 것처럼 나는 어떤 스님을 통해서 답을 찾았다 그러는데 그 스님을 찾아간 거는 뭐 그는 뭐 원해서 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답을 찾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답을 구하게 되면은 의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당에서 점을 보지 말아라. 어디 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는 게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찾지 않으면은 내가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게 되면은 의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독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점집에 간 사람들은 발을 못 끊어요. 계속 가게 되고 처음엔 큰 거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게 돼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는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위험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상담 심리에서 답을 찾는 거는 뭐 옳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상담 심리를 모르는 신부님이 한 얘기예요. 상담 심리는 사람들한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을 찾도록끔 서포트해 주는 거거든요. 절대로 답을 안 줘요. 답을 주었을 때는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배우자하고 지금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는데 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이혼한 다음에 것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힘들면은 당신 때문에 내가 이혼했는데 책임져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다음 것도 또 물어보고 그 다음 것도 또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어른인데 유아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나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어른스럽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답을 구하는 거는 그거는 이거는 미성숙한 행위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은 이제 무조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건 그건 좀 이렇게 심한 편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기도를 멈추고 미사도 안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옥에 간다. 이거는 정말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늘 미사 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천당 가는가? 그럴까요? 남미에 가서 원주민들 학살했던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들이었어요. 거기 가서 미사 다 했어요. 중세 때 마녀 사냥을 했던 사람들이 수도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지옥에 갔을까요? 마녀 사냥을 당한 사람일까요? 마녀 사냥을 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미성숙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답을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들 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아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역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극소수예요. 네. 진짜 프로 중에 신앙생활의 프로 중에 프로들만이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들리며 살아요. 그렇죠.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당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흔들리며 살고 있고 그러니까 자아들이 다 약한 상태예요. 내가 자아가 약하니까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을 주는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신자들에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답은 줘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세가 감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어떤 스님이 하는 그 강연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는 그 스님이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에 답을 주기 때문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간 그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흔드는 걸 잡아주는 그런 사목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좀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우리가 밥상을 받는다 할 때 우리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메인 디시는 우리의 종교 신앙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이분께서 초신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입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건강한 질문을 던지는 거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질문 던지셔야 되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 주변에서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저희 맥모닝에서는 어떤 질문이든지 다 수용하고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아, 이런 질문이 너무 유치한데?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든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맞으셔서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신부님의 결심이십니다. 예, 그냥 나름대로 인생 경험이 있어서 답을 하여간 제가 들으신 데까지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모닝 상담소에 이런 걱정거리, 의논할 거리가 있으신 분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영성 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